네, 안녕하세요. 양긴감TV 안재경 회계사입니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심오합니다. 신풍제약과 네이버의 공통점. 주식장이 다 됐어. 신풍제약은 들어보셨죠? 네이버는 당연히 안 되고. 공통점이 뭐냐면 두 회사 모두 자기 주식을 엄청 들고 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풍제약과 네이버를 가지고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 회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자사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주식 신풍제약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풍제약의 피라믹스라는 약이 식약청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난 거야.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 어느 정도였나 확인해보니까 2020년 1월 2일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7,300원이었는데 작년 9월 말에 이게 198,000원까지 몇 배예요? 무려 30배.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때 뭐 신풍제약 진짜 거의 기사로 도배가 됐었지. 일단 자기 주식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가 네이버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자기 주식인데 신풍제약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었다는 건데 신풍제약이 전체 신풍제약 주식의 9.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주식을 한 500만 주 정도 들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25% 한 4분의 1 정도를 그때 당시에 130만 주 정도를 주당 16만 원에 팔았어요. 언제 팔았냐? 9월에 팔았어. 거의 꼭지 매각 대금이 2,100억 원이었어요. 아, 잘 팠어. 진짜 잘 팠어. 신풍제약이 자기 주식으로 2,100억을 벌고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자기 주식으로 2,100억 벌 수도 있지 사실. 근데 왜 화제였냐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어요. 얼마였나요? 영업이익이 전기에 78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풍제약이 약 팔아가지고 만든 돈이 78억인데 본인이 들고 있던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한 방 2,100억을 번 거야. 26년치 영업이익이야. 그러니까 26년 장사를 한 방에 끝난 거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신풍제약이 전기에 35기였거든요. 설립된 지. 이익잉여금이 1,500억. 그러니까 이 회사가 35년 동안 번 돈을 그냥 주가 코로나 임상 통과해가지고 주식 올라가지고 번 돈이 더 많다는 거지. 이러면 이거 내가 금감원이면 조사하고 싶어지지 않아? 아니야? 나 잡혀가나? 뭐 전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이 돈으로 뭐 했어요? 그래? 돈 돈으로 뭐 했냐면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 과제 투자 자금 확보. 그러니까 나 이거 영업활동에 쓰겠다라고 했어. 이건 그냥 뭐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이제 그냥 뭐 이제 복구한 거고. 근데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차입금 상환이에요. 전기 그러니까 19년도 말에 차입금이 1,000억이 있었어. 근데 2020년 말에 차입금 얼마 남은 줄 알아? 1억 5천 남아요. 마일스톤 차입금 얼마? 이거보다 많아요. 네. 싹 다 그냥 빚 갚은 거지. 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자기 주식을 500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130만 주만 판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아직도 370만 그쵸? 주가 들고 있어. 그럼 이게 시가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지? 정기말 기준으로 370만 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만 원 정도니까 원 3,300억 정도를 아직까지 아직도 3,300억을 지금 당장에도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이게 처음에 자기 주식 취득은 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저도 요거는 제가 좀 기사에 찾아봤더니 슬픈 사연이 있어. 이게 97년도 IMF 때 신풍제약 부도를 맞았어요. 그때 신풍제약 회사랑 당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장용택 씨가 연대보증을 썼나 봐. 그러니까 회사랑 대표이사가 둘 다 연대보증을 썼겠지? 근데 이게 부도가 나서 못 갚았는데 이 연대보증선 이 부채를 회사가 갚아줬나 봐. 판결이 났어요. 이제 장용택 너가 공시의 빚을 진 거를 회사가 갚아줬으니 너가 회사에다가 돈을 갚아라. 그래가지고 장용택은 이제 현금은 없고 주식밖에 없었대. 그래서 그거를 빚 갚는 용도로 회사한테 판 거야. 대물변제. 대물변제한 거야. 근데 당시의 시가가 이게 2006년인데 110억 정도였어요. 15년이 지나서 로또로 돌아온 거지. 신풍제약 말고도 자사주를 정말 잘 활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자사주의 왕입니다. 자사주 왕이야. 뭐 네이버라는 회사도 왕이지만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네이버 자기 주식 1조 2천억 원인데 지분율로 치면 10% 정도 되거든요. 10.23%? 근데 이게 장부가로 1조 2천억 원이고 그러니까 장부가가 취득가예요. 취득가. 지금 주당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지금 자기 주식 1,600만 주로 곱하면 로는 6조 4천억 정도 자기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사실 이게 네이버가 전체 유통 주식의 10%나 자기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네. 엄청 많지. 봐봐요. 취득가가 1조 2천억인데 1,600만 주면 평단이 한 7만 5천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이 40만 원인데 아 7만 5천원이면 이거 언제야 이게? 7만 5천원 제가 주가 흐름을 쭉 봤거든요. 7만 5천원 정도가 2012년도 정도 주가더라고. 네이버가 자기 주식 매입을 2005년도부터 꾸준히 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자금 활용 잘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여기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설명해 드리면, 자기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긴 하지만 자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네이버 감사 보고서를 보고 자기 주식을 자산 쪽에서 찾으면 안 보여요. 이게 자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IFRS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자산으로 안 보고 자본에 감소. 그래요. 자기 주식은 회사가 돈을 주고 자기 주식을 산 건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주식이 100주가 있어. 내가 이걸 10주를 사왔어. 그럼 이건 내가 100개 중에 10개 사온 거잖아. 사온 거지. 그럼 당연히 내가 자본이 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생각이 돌다 보면 꼬여.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네이버 연결 기준 자산이 17조예요. 네. 근데 포함 안 돼 있는 거네. 포함이 안 돼 있고, 포함 안 돼 있는 자기 주식 가치가 6조가 넘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장부가가 1조 2천억이고 시가 6조 4천억이면 5조 2천억 정도는 이익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자사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사는 건가요? 자사주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주가 관리예요. 크게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S. EPS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신호효과가 있어요. EPS부터 보시면은 이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나냐. 그래서 EPS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한 주당 버는 이익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자기 주식을 사온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이버 주식의 100주 중에서 지금 10주가 네이버 회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치면 EPS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신호효과. 두 번째 신호효과인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야. 근데 내가 내 주식을 막 사. 무슨 뜻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내 주식이 싸다. 싸네. 싸니까 산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주식 투자자는 뭐라고 생각했어? 어? 호재인가? 진짜? 실제로 호재로 봤는데 싼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CFO 형들이랑 COO 형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 바보야 그 사람들이? 이거 이제 비슷한 신호효과를 주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이제 그게 다 뭐냐면은 시장에 신호효과를 주는 거지. 우리 주식 쌉니다. 또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우리 자신 있다라는 신호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목적이죠.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하이트랑 진로의 합병을 다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반대. 그 케이스에서 뭐였냐면은 진로의 뭐 0. 몇 퍼센트인 주주가 반대를 했어. 난 이 합병에 반대한다. 그리고 뭘 행사했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진로한테 행사했어. 이 합병에 반대하는 진로 주주의 주식을 사와야 돼. 그러면 진로 입장에서는 진로 주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경영하면서 많이 생겨요. 자, 얼마 전에 그 팬데믹 번이라는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 재밌어. 이거는 한번 보실만해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 목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돈을 더 버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건데 결국 뭐 신풍제약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한다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돈이 싸요. 여러 개의 돈을 빌릴 수 있고 특히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서 자기의 주식을 사고 자기의 주식을 산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 효과가 있고 그러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돼? 오르겠죠? 그러면 그 오른 만큼 회사의 주식가치, 자기 주식의 가치도 훨씬 커져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실제 현재 미국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래 행위죠. 대표적인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는 애플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후 팀쿡부터 이제 팀쿡 대표이사 되고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그리고 제로금리,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 어쨌든 주식시장 많이 더 몰려와. 근데 거기에 한 술 더 떠가지고 애플은 시장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애플 주식을 사.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엎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쓰나요? 대표적으로 SKT랑 포스코인데요. 작년에 SKT는 5천억, 포스코는 1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배당을 금리 수준 이상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기 주식에는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년 4% 정도의 배당을 해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가 작년에 1조의 자사주를 매입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입하면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 정도로 차입을 했어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1조의 돈을 쓰면서 4%의 배당을 안 줘도 되는 거고 대신에 1%의 금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배당 수익률과 금리 차이의 스프레드만큼의 내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지. 철강주 같은 게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20년 초에는 20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포스코 주가 35만 원이에요. 어디 뭔가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틀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금융을 활용한 자산가치 상승. 정말 그 좀 나쁘게 말하면 돈놀이. 팬데믹 머니에 나오죠. 약간 그런 거. 금융을 활용하는 집단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갭이 커지는 건데. 근데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자금을 잘 활용해서 투자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많이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 숫자로 경영하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의사결정이 있을 텐데 김행회사가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 1조를 내가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이 수익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은 걸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자본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첫 번째 투자활동으로 해서 이게 결국에 영업현금흐름까지 발생하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사실 1년 만에 바로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이고 주이익 환원 극대화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시장 전체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게 맞냐. 그 팬데믹 머니에서도 나오잖아. 회사는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